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0. 마슬로바가 첫 번째 호송대로 이송될 모양이었으므로 레흘리도프는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해결지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 웬만큼 자유로운 시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모두 처리할 수가 없었다. 그 일이라는 것이 이전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전에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고 또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오로지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레흘리도프 한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생활의 모든 관심이 드미트리 이바노비치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지루하기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일이 남에 관한 것뿐이고 자기 자신과는 커다란 연관도 없는 것뿐이었으나 어느 것이나 흥미있고 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열중할 수 있었고 게다가 끝없이 일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드미트리 이바노비치가 하던 이전의 일들은 언제나 짜증이 나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으나 지금 이렇게 남의 일을 하고 보니 대개가 유쾌한 기분이 일어나는 것들이었다. 요즘 레흘리도프가 하려고 하는 일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는 그 학구적인 습관으로 일을 나누어 세 개의 서류 가방에 넣어두었다. 그 첫째는 마슬로바를 돕는 일이었다. 이것은 지금 황제께 청원서를 제출할 수속과 시베리아로 출발하는 준비였다. 둘째는 영지의 정리였다. 파노보 마을에서는 땅값을 그들 농민의 공공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분배해 주었다. 그러나 이 협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유언서를 만들어 서명해둘 필요성을 느꼈다. 쿠즈민스코의 마을에서는 역시 자기가 정한 대로 그 땅값을 자기가 받기는 하지만 이것도 기한을 정해 그중 얼마를 생활비로 하고 얼마를 농민들을 위해 남겨주느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가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지도 잘 알 수가 없어 수입을 반으로 줄이는 데까지는 결정했으나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못했다. 셋째는 차츰 늘어만 가는 자기에게 도움을 청해오는 죄수들을 위한 일이었다. 처음 도움을 청해온 죄수들과 접촉하게 된 당초에는 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뛰어다니면서 노력해왔지만 부탁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최근에는 네 번째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근래에 와서는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네 번째 일이란 것은 형사재판이란 놀라운 제도를 무슨 까닭에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이 형사재판 때문에 몇 사람의 수감자들과 친하게 된 감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실로 깜짝 놀랄 만한 형법에 희생되어 수백 수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페트로 파블로브스크의 요새로부터 사할린의 수많은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죄수들과의 개인적인 접촉과 변호사, 감옥의 교화사, 소장 등에게서 직접 들은 말과 죄수들의 명부를 본 결과 레흘리도프는 보통 범죄자라고 불리고 있는 죄수들을 다섯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해 보았다. 제1부류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판으로 희생된 사람들로서 이를테면 방화범으로 오인된 매니소프나 마슬로바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규화사가 보는 바에 따르면 전체의 약 7%가량 된다고 하며 이 사람들의 상태가
특히 그의 관심을 유도했다. 제2부류는 분노라든가 질투라든가 술주정뱅이들이 특수한 상황 아래서 저지른 행위 때문에 벌을 받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는 이들을 재판에서 처벌한 사람들도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틀림없이 저질렀을 그와 같은 일이었다. 레흘리도프의 관찰에 따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전체 범죄자 중에 반도 넘었다. 제3부류는 자기네들의 해석으로는 보통 있을 수 있는 일로 오히려 훌륭하다고 생각한 일이 그들과는 관계없는 입법자들 측에서 보면 범죄로 간주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처벌된 사람들이었다.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류 밀매자라든가 밀수업자라든가 대지주의 토지나 국유지에서 풀을 베었다든가 나무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산적이나 정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교회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었다. 제4부류는 단지 정신적으로 일반 사회의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게 된 사람들이었다. 이를테면 분리파신도 자기 조국을 독립시키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폴란드인이나 체르게스인, 그리고 정치범들, 사회주의자, 동맹파업 참가자, 권력에 반항하다 처벌받은 사람들이었다. 레흘리도프가 자세히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훌륭한 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에 달했다. 마지막 제5부류는 그들이 사회에 저지른 죄보다 사회가 그들에게 좀 더 많이 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끝없는 압박과 유혹 때문에 버림받고 어리석어져서 세상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사람들로, 돗자리를 훔친 청년을 비롯하여 그 밖에 레흘리도프가 감옥 안팎에서 보아온 수백 명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환경적인 요인이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레흘리도프의 관찰에 따르면 요즘 그들 중에서 직접 교섭을 해보았던 서너 사람의 도둑과 살인자들이 대개 이 부류에 속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범죄학에서 범죄형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범죄형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형법 및 형벌이 필요한 중요한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접촉해 본 결과 이들을 이 부류에 넣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위 타락하고 부패하고 기형적인 타입도 레흘리도프의 견해에 따르면 그들의 사회에 대한 범죄의 죄가보다도 사회가 그들에 대해 보다 많은 죄가 있다고 할 만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사회가 그들에 대해 직접적인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그들의 부모와 조상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던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이런 점으로 레흘리도프를 놀라게 한 것은 오호틴이라는 강도 상습범이었다. 그는 매춘부의 사생아로 태어나 주막에서 자랐으며 30세가 될 때까지 헌병보다 더 덕이 높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어릴 때부터 도둑패에 끼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매우 익살맞은 데가 있어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는 레흘리도프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옥에 대해서도, 온갖 법률에 대해서도, 형법뿐 아니라 신의 계율에 대해서까지도 익사를 부리며 비웃기도 했다. 그리고 표도로프라는 또 다른 사람은 미남자로 부하들을 거느리고 어느 늙은 관리를 죽이고 약탈을 했었다. 그는 아주 억울하게 집을 빼앗긴 농부의 아들로서 그 뒤 군대에 징집되었다가 거기서 어떤 장교의 정부와 눈이 맞았기 때문에 단단히 혼이 났던 사내였다. 그는 매력있고 정열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향락만 추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껏 어떤 까닭에서든 간에
자기 스스로 향락을 끊었다는 사람을 본 일이 없고 향락 말고는 딴 목적이 인생에 있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자였다. 레흘리도 프는 본래는 이 두 사람이 좋은 소질을 타고났으나 그대로 방치해둔 식물처럼 멋대로 자랐기 때문에 병들어 버렸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또 레흘리도프는 그 잔인함과 우매함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한 불황자와 한 여자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서도 이탈리아 학파가 주장하는 범죄형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감옥 밖에 있는 연미복을 입고 견장을 달고 레이스로 장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흔히 있는 개인적으로 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할부하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그 당시 레흘리도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네 번째의 일이었던 것이다. 레흘리도프는 처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책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에 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롬브로소, 이탈리아의 범죄학자인 가로팔로와 페리, 독일의 경제학자 리트, 영국의 심리학자 모즐리, 타르트 등의 저서를 사다가 열심히 읽어나갔다. 그러나 그런 서적들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차츰 더 절망감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것은 학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글을 쓰고 논쟁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슷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학문을 대하는 사람이 흔히 절망감에 빠지듯이 역시 그런 절망감에서 오는 환멸이었다. 학문은 형법과 관계가 있는 미묘하고 복잡한 온갖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해답을 내렸지만 그가 요구하는 해답만은 주지 않았다. 지극히 간단한 문제를 그는 묻고 있었다. 그들 자신도 결국은 같은 인간들이면서 대체 어떤 이유로 무슨 권리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두고 고통을 주고 매질하고 유형을 보내고 죽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가 얻은 해답은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자인가 아닌가, 두개골이나 그 밖의 측정으로 범죄성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과연 알 수 있는가, 유전은 범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선천적 배덕성이라는 것은 있는 것일까, 발광이란 무엇인가, 타락이란, 기질이란, 기후, 음식, 무지, 모방, 최면술, 정욕 같은 것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란 어떤 것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의 의무란 무엇인가 등등에 관한 논의였다. 이러한 논의는 언젠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초등학교 학생과의 문답을 레흘리도프에게 상기시키게 하였다. 레흘리도프는 소년에게 철자법을 배웠느냐고 물어보았다. 배웠어요 하고 소년은 대답했다. 그럼 어디 써봐, 발이라는 자를. 무슨 발요? 개발인가요? 소년은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레흘리도프가 자기의 유일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학술 서적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소년의 대답과 같은 것이었다. 이 책들 속에는 현명하고 과학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이 펑 많았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 어떤 권리가 있어서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없었다. 아니,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논의는 이미 형법은 필요성을 공리에 의해서 인정해놓고 형법을 설명하고 주장하는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었다. 레흘리도프는 이런 많은 책들을 자주 읽었으므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러한 피상적인 연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뒷날로 미루어 버렸다. 그 때문에 요즘에 와서 차차 해답다운 것이 나오긴 했으나
그 진실성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았다. 31. 마슬로바를 포함한 죄수의 이동은 7월 5일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레흐류도프도 그녀와 함께 떠나려고 준비를 했다. 출발 전날 밤에 그의 누이가 동생을 만나려고 남편과 함께 시골서 찾아왔다. 레흐류도프의 누이 나탈리아 이바노브나 라고진스키는 레흐류도프보다 10살이나 위였다. 그는 어느 정도 누이의 영향을 받고 자라났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그를 퍽 사랑했으며 그 뒤 결혼할 무렵에는 같은 나이 또래처럼 사이가 좋았다. 그 무렵 그녀는 25살의 처녀였고 그는 15살의 소년이었다. 그들 남매는 리코 레니카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서나 자기네에게서나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선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 뒤로 두 남매는 모두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는 군에 들어가 방탕한 생활로 타락했고 그녀는 육체적으로 사랑한 남자와 결혼했다. 실로 이 남편은 지난날의 그녀와 그가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해조차 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생활 신조로 삼고 있던 도덕적 완성과 인류애의 봉사에 대한 목마름을 그는 자기대로의 생각으로 자존심과 허영심의 유혹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매형 라고진스키는 이름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내였으나 능숙한 일꾼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이를 요령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사상의 경향을 이용하여 때와 장소에 따라 자기 생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쪽을 택했고 특히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뛰어난 재주가 있어 재판관이라는 비교적 훌륭한 지위를 쌓아올렸다. 이미 청춘기가 지났을 무렵 그는 외국에서 레흐류도프 가족을 알게 되어 그때 역시 정년기를 지난 나탈리아를 소나기에 넣어 두 사람의 결혼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을 했던 것이다. 레흐류도프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러한 감정과 싸웠으나 매형에게 혐오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저속하고 자만심이 많고 속이 좁은 점이 레흐류도프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특히 누이가 그 초라한 사내를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자기 본의로 관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점을 남편을 위해 없애버렸다는 것이 몹시 싫었다. 나탈리아가 그런 덥석부리이며 번쩍대는 대머리에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아내인가 생각하면 레흘리도프는 언제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미운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누이가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된다는 소식을 전할 때마다 자기들과는 전혀 딴 사람인 이 사내에게서 또 무슨 병이나 옮지 않았나 하고 측은해지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누이 부부에게는 사내아이 하나와 계집아이 하나가 있었으나 아이들은 데려오지 않고 그들 둘이서만 왔다. 그들은 인류 호텔의 가장 좋은 방에 묵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곧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으로 갔었으나 동생은 만나지 못하고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에게서 레흐류도프는 이미 하숙으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향했다. 어두컴컴하여 낮에도 램프를 켜고 있는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복도에서 만난 더러운 하인이 레흐류도프는 지금 외출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메모지를 남기고 가기 위해 동생 방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자 하인은 그녀를 레흐류도프의 방으로 안내했다. 두 칸으로 이어있는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주의를 하며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모든 것은 깨끗하고 빈틈없는 모습이었고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지금껏 보지 못하던 아주 검소한 가구들이었다.
책상 위에는 눈에 익은 청동계가 달려있는 문진이 놓여 있었고 서류철과 서류가 질서 있게 포개져 있었으며 필기 도구와 형법에 관한 책과 헨리 조지의 영문저서와 타르드의 프랑스 서적 속에는 눈에 익은 활 모양의 상아로 된 페이퍼 나이프가 끼워져 있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동생의 신상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하나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거리에서도 그 소문을 들었던 카츄샤와의 결혼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건 역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깔려있는 위험 사상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카츄샤와의 결혼 문제는 한편으로 나탈리아 이바노브나의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이러한 결단성 있는 동생의 태도를 좋아하였으므로 그 부분에서 결혼 전 그녀가 아직 동생과 같이 행복했던 시절의 자기와 동생의 순수한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동생이 그 무서운 여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이 생각은 차츰 더 강해져서 그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동생의 마음을 돌이키리라고 굳게 결심했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인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녀는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대단히 못마땅해하며 못하도록 설득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런 행위는 너무나 경솔하고 오만한 것이며 억지로 설명하자면 자기를 과시해서 세상의 평판을 사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고 그 땅값까지 그들을 위해 쓰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하고 그는 말했다. 만일 그렇게 하고 싶다면 농민은행을 통해 팔면 되지. 그러는 편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어쨌든 그건 미친 짓이야. 그는 그 토지 관리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고 아내에게 동생의 이상한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해보라고 요구했다. 32. 레흘류도프가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누이의 편지를 발견하고 곧 누이에게로 달려간 것은 저녁때였다. 이그나치 니키포르비치는 별실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혼자서 동생을 맞이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까만 야외복을 입고 가슴에는 나비 모양의 붉은 리본을 달았으며 검은 머리는 유행에 따라 높이 틀어올리고 있었다. 같은 나이에 남편에게 젊게 보이려고 무척 애쓰는 듯 했다. 동생을 보자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비단 치마 소리를 사락사락 내면서 재빨리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입을 맞추고 서로 미소 지으면서 얼굴을 마주보았다. 신비스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심장한 진실이 깃든 눈길을 주고받고 이번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형식적인 말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이들 남매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다. 누님은 몸이 나고 더 젊어지셨군요. 하고 레흘류도프는 말했다. 누이는 만족스러운 듯이 미소 지어 보였다. 너는 좀 야이었구나. 그래요. 그런데 매형은? 주무신다. 밤차로 오게 되어 통 주무시지를 못하셨어. 꼭 해야 할 말은 많았으나 입은 조금도 그것을 표현해 주지 않았다. 다만 눈만이 못하는 말을 해줄 뿐이었다. 내 하숙집에 찾아갔었다. 네, 압니다. 저는 집을 나왔지요. 제겐 너무 지나치게 커서 혼자서는 쓸쓸해서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님이나 가져가십시오. 응, 그래.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도 그런 말을 하더라. 거기에도 들러봤어.
고맙긴 하지만 그때 여관 하인이 은재 찻잔을 날라왔다. 그들은 하인이 찻잔을 내려놓고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테이블 앞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아 묵묵히 차를 따랐다. 레흘리도프도 말이 없었다. 그런데 말이다, 드미트리, 나는 다 알고 있다. 나탈리아는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세요? 알고 계시다면 좋습니다. 그래, 너는 그런 타락한 과거를 가진 여자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하고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말했다. 작은 의자에 기대지도 않고 꼿꼿이 앉아있던 레흘리도프는 앉아 누이의 말을 잘 듣고 대답하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슬로바와의 마지막 면회 때 마음에 일어났던 기분이 지금도 여전히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하였고 그 모든 인류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고 있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돌리고 싶은 겁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저는 더 행복한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내가 그런 일로, 하고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말했다. 내가 행복해지리라곤 생각할 수가 없다. 아니, 문제는 내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 물론 그렇겠지. 그러나 그녀에게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치더라도 결코 행복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바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녀는 바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랬겠지.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 어떻단 말씀이세요? 좀 더 다른 것을 요구하게 마련이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말고는 인생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레흘리도프는 눈과 입가에 잔주름이 잡히긴 했으나 여전히 아름다운 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구나, 하고 그녀는 한숨을 지어 보였다. 가엾게도 어쩌면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레흘리도프는 결혼 전에 누이를 생각하고 그녀에 대한 온갖 어린 시절의 추억이 뒤섞여 감상적인 기분이 되면서 말했다. 이때 여느 때와 같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널찍한 가슴을 내밀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미소를 머금은 채 안경과 대머리와 검은 턱수염을 번뜩이면서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가 걸어들어왔다. 아, 안녕하시오. 그는 부자연스러운 억양으로 힘을 주어 말했다. 갓 결혼했을 당시에는 자네라는 칭호로 대하려 하였으나 결국 당신이라고 부르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다. 그리고 니키포로비치는 경쾌하게 안락 의자로 가서 앉았다. 이야기하는데 실례가 되지는 않겠소? 아닙니다. 저는 하려는 말, 하려는 일을 누구에게나 숨기려 하지 않으니까요. 레흘리도프는 그의 얼굴을 보고 그 털복숭이 손을 보고 그리고 자만심 가득 찬 보호자인 척하는 말투를 듣자 부드럽던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지금 동생이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에요. 차 드시겠어요? 그녀는 찻잔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따라줘요. 그런데 그 계획이란 뭔데? 실은 제가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어떤 여자가 끼어 있는 죄수 이송부대를 따라 함께 시베리아로 갈까 합니다. 하고 레흘리도프는 입을 열었다. 내가 알기론 그저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밖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녀만 허락한다면 결혼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 괜찮다면 그 동기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없겠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동기라는 것은 그녀가 타락하게끔 된 원인이. 레흘리도프는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동기라는 것은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도 벌은 그녀가 받았다는 것이지요. 만일 벌을 받았다면 그녀에게도 죄가 없지는 않을 텐데요. 아니, 그녀에게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흘리도프는 쓸데없이 흥분하면서 그 경위를 모두 이야기했다. 알겠소. 그렇다면 재판장의 실수로군. 배심원들의 대답도 경솔하였소.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심원이라는 게 있지 않소? 대심원에선 기각됐습니다. 대심원에서 기각이라 상소의 이유가 불충분했던 모양이로군. 니키 포로비치는 재판은 신성한 것이라는 가장 평범한 의견을 신봉하는 듯한 어투로 말했다. 대심원에서 사건의 본질에까지 들어가 조사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만일 그 판결에 인정을 못한다면 황제께 청원하는 길도 있을 거요. 수속은 했습니다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무성에 줘야 할 테고 또 법무성에서는 대심원에 줘야 할 테니까요. 대심원은 그 판결을 되풀이할 겁니다. 결국 죄 없는 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마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요. 법무성에서 대심원으로 줘야 할 까닭이 있겠소?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너그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재판소에서 자세한 조서를 가져다 검토하여 만일 잘못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 새로운 판결을 내리겠지.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드문 일이지요. 역시 죄가 있는 자가 처벌받게 마련이니까요. 그는 침착하게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와 반대라고 믿습니다. 레흘리도프는 매형에게 반감을 느끼면서 말했다. 나는 재판소에서 유죄라고 판결받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건 또 무슨 뜻이요? 다른 뜻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무죄이니까요. 예를 들어 그녀가 독살 사건에 무죄인 것처럼 말이죠. 또 요즘 내가 알게 된 농민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이며 집주인이 저지른 방화사건에 하마터면 죄를 뒤집었을 뻔했던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무죄인 것처럼. 그야 물론 재판상의 착오는 과거에도 있었고 또 미래에도 있을 테지. 사람이 만든 제도니까 완전 무결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는 그들이 자라온 특수한 환경 탓이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공평한 말이 아니오. 어떤 도둑이라도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과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도둑이 악덕이라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소. 하고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 있게 역시 어느 정도 사람을 업신여기는 듯한 특히 레흘리도프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아니,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러줄 뿐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공장주가 그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들을 시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돈을 착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정부주의로군. 이그나치 니키 포로비치는
레흘리도프의 말을 이렇게 은근히 규정지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죠.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을 계속했다. 정부가 그들의 돈을 약탈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지주가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토지를 그들에게 빼앗아 착취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빼앗긴 땅에서 자기네들의 난로를 지피기 위해 마른 나뭇가지를 가져간다면 감옥에 가둬두고 도둑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둑은 자기네들이 아니라 그들의 토지를 빼앗은 자들이며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것은 자기네들의 가족을 위한 의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설사 이해한다 하더라도 경솔하게 찬성할 수가 없군요. 토지란 누구의 소유가 아니란 법은 없어요. 만약 당신이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해 준다면 하고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레흘리도프가 사회주의자라는 것 그리고 사회주의 이론이 요구하는 것이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또한 그 분배 방법이 몹시 어리석은 것이므로 그 어리석음을 증명하기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주려는 생각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누구의 소유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사거나 팔거나 빌려줄 만한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인간 본래의 것이요. 소유권이 없다면 토지를 경작하는데 아무런 흥미조차 없을 거요. 소유권을 폐지해 보시오. 우리는 당장 원시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하고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토지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평범한 논증을 되풀이하면서 위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땅을 갖고자 희망하는 것은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권위자나 되는 것처럼 말했다. 내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땅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이면 지금과 같이 지주가 건초더미 위에 누워 자는 개처럼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토지를 경작할 능력도 없으면서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봐요, 드미트리. 그건 미친 사람의 잠꼬대 같은 소리요. 정말 오늘날에 있어 토지의 사유권이 폐지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건 먼 옛날부터 당신이 꾸던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충고하면 하고 말하는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목소리가 떨렸다. 틀림없이 그 문제는 그의 정곡을 찔렀던 것이다. 충고하지만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적인 해결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내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소. 특별한 지위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이 지위에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위의 생활 상태를 지켜가며 이것을 자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내가 요즘 느끼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은 실례지만 하고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상대방에게 말을 가로채이지 않으려고 계속 말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오. 내 자식들의 재산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먹고 살 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먹는 데는 어려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처남의 그 분별 없는 생각에 대한 나의 항의는
절대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러한 주의에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책이라도 읽으며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문제는 내 자신의 결심에 맡겨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읽을 책의 선택도 내게 맡겨두십시오. 얼굴이 창백해져서 레흘리도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두 손은 싸늘해졌으며 자신을 자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잠자코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